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대원광업과 세종공업, JS코퍼레이션, 두산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종목은 자람테크놀로지, 밀리의서재, 하이브, 휴비츠, 플리토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매수하고 싶다, 앞으로 투자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전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원광업, 세종공업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이제 현대차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죠. 여기도 이제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카 모델 출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MPV, 네, 다목적 차량 같은 경우, 다목적 차량인 스타레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전환 속도가 조금 이제 이전보다는 좀 느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쪽은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금 늦췄었던 도요타인가요? 도요타가 이제 뭐 승자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어쨌든 뭐 현대차까지 이제 그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각한다라는 것들은 정말 이제 어찌 보면은 정말 이제 전기차 전환 속도가 이미 늦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카 모델 출시 계획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작년 말부터 하이브리드카 엔진 그리고 스템 개발을 이제 이미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뭐 대원 광업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전기차 후륜 모터 코어 150만 대 수주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제 제네시스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연결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관련주로서 좀 엮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어쨌든 조금 이제 바닥을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 시장의 특징이 순환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내일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썩였던 종목이라면은 쉬었다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하이브리드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주 하나 소개를 해주셨네요. 대원광업. 다음은 윤여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 뭐죠? 네, 여섯 번째 종목은 자람테크놀로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람테크놀로지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아키텍처, 지금 이제 RISC-V 이거 관련된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IP 사용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덜게 하고요. 네, 설계 변경에 대한 제약이 좀 적어서 반도체를 좀 빠르게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IP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좀 필수적인 아키텍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 퀄컴, 뭐 삼성전자 같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이 아키텍처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통신 상용 칩 개발을 좀 완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 좀 이제 수주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기사라고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회사 자체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연간 지금 천만 대 이상의 핵심 제품이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개발 및 뭐 공급에 관한 계약을 지금 작년 10월에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수주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확실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는 부분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올해 영업이익 72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고 있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뭐 언급을 드렸듯이 세종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네시스 모델까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2025년 상반기에 팰리세이드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셀토스 하이브리드 출시를 현재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기차에 너무 집중했던 부분들을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힘을 좀 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형 광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스포티지 같은 하이브리드용 모델 쪽으로 하이브리드용 변속기 코어류를 공급하기면서 공급사 선정으로 됐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대형 강업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네시스 관련된 어떤 그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전기차용 이 BMA 요거를 이제 제작을 했었고 아마 이런 이력 때문에 아마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게 되면 거기도 협력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이 하이브리드 출시에 어떤 기대감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형 강업, 세종공업 두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두 종목을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아마 수혜주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타이어 관련 주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동차 부품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서 그와 연관돼서 주가가 반응한 종목도 있다면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굳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종공업과 대원강업, 하이브리드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자동차 부품주 두 개 연속으로 알려주셨고,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은요? 네, 일곱 번째 종목은 밀리의 서재.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최근에까지 거의 뭐 주가 자체는 미동이 없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봤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지금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전자책 분야에서 마켓 시어는 뭐 64% 이상 거의 뭐 독과점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주가에 대한 리데이팅은 분명히 필연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상장했던 금액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리데이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전자책 밸류에이션 같은 특히 이제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최상위 포식자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웹소설 같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지난해부터 조금씩은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영업이익은 한 작년에 104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2022년 대비 뭐 150% 이상 성장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된 부분이 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15만 권의 전자책에 AI가 좀 접목이 되면서 네. 이와 관련된 좀 새로운 좀 패러다임이 좀 확보되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을 봤을 때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밀리의 서재까지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 밀리의 서재까지 봤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JS 코퍼레이션. JS 코퍼레이션.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OEM, 의료 OEM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0월, 이 종목이 참 특징적인 부분이, 이게 10월 24일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고 난 다음에 거래량 없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구 아닙니다. 요구 상한가 나오고, 대량 거래 실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제트길이 그 비행기가 제트길이 올라간 것처럼 네. 결의가 없이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시장과 이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 참 시장과 상관없이 상당히 따뜻한 종목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비슷한 게 앞전에 잉글로드랩이 있거든요. 이 차트 패턴 비슷한데 아마 요 종목도 그렇게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23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상당히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네. 하는 게 아닌가 좀 봐줘요. 핸드백 영업이익률이 이제 18%를 기록하게 돼서 분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이제 가을 이제 겨울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JS 코퍼레이션이 그때 당시 리포트 상당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 이제 아마 제가 이 생활 통해서도 아마 JS 코퍼레이션 한번 소개를 이때 당시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맞는지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영업이 상당히 좀 괜찮고 핸드백 중심에서 성장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실적 대비 이제 올해 이제 예상되는 EPS 기준으로 퍼를 산정해 보게 되면 또 4배 정도로 저평가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다. 네. JS 코퍼레이션 주가 흐름 차트 좋다라고 네. 설명 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 유현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을 갈 텐데 네. 하이브 가져오셨잖아요. 네. 레몬트리님이 윤 이사님 하이브의 향후 전망과 진입가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 주셨습니다. 진입가랑 그러니까 매수가. 매수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빨리 해주세요. 네, 시간이 일단 없어요. 하이브는 지금 아직 좀 작년 특히 4분기 실적이 아직은 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4분기 영업이익 한 950억 정도 예상되면서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세븐틴, 뭐 전국 엔하이픈 같은 좀 신규 앨범에 대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네. 일단 분기 최대 앨범 판매량이 좀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하이브 자체적인 것보다는 업계 자체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위험 요소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앨범 판매량 피크아웃이라든지 여기에 또 이제 중국 관련된 공급 문제들이 여러 가지 좀 있는데 하이브는 그러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좀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미국 공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세븐틴의 지난 앨범 같은 경우가 미국 지역에서 판매량 같은 경우가 전작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좀 증가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지역에 대한 확장성은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이제 영국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매를 통해서 특히 미주 언론 지역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뭐 중국 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실히 수치선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계에 대한 불안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 19만 원대까지 좀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매물대가 상당히 좀 겹겹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한 28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전략을 알려드렸어요. 레몬트리님, 윤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조금 이제 관심이 생겼는데 차트적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슈적으로 좀 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그 주가가 일단 기점을 보게 되면은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2월 달 들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 봐지거든요. 봐지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1월 말부터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 상용화 이게 2024년부터 기대가 된다는 게 그게 골자인데 지금 이제 그 노르웨이에 그 원엑스 테크놀로지라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네. 이브라는 로봇을 이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배터리 한 6시간 정도 가게 되고 한 14kg 정도 되는 물건을 옮기고 나르고 이게 사람 모양의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세대 버전이고 올 여름에 2세대 버전이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는 오픈 AI의 챗GPT가 적용이 된 네오라는 로봇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원익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CGA 투자 같은 경우는 오픈 AI 같은 회사의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CGB 투자를 진행했는데 삼성전자 회사, 삼성 넥스트라고 있는데 그 회사가 또 투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옵티머스 공개를 할 예정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예정인데 아마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좀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네, 됐습니다. 네. 어쨌든 2월 들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진 두산 로보틱스까지 소개해 주셨고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아홉 번째 종목은 휴비츠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의료기기 전문 업체라 볼 수 있을 거고 그중에서도 이제 분야는 안광학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로 지금 안과용 지금 진단기기를 좀 출시를 하면서 안과 시장에 좀 성공적으로 진출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검안기기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최근에는 뭐 구강 스캐너 개발까지 좀 성공을 하면서 올해 1분기에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제품의 좀 믹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안과뿐만 아니라 뭐 구강 스캐너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치과라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안과 병원용 진단기기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장성을 좀 확보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뭐 진단기기 자체가 좀 수익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좀
매출 비중에 대한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강 스캐너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돼서 풀 라인업을 좀 출시 준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도 가격 경쟁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어떤 턴어라운드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횡보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비츠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소부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국에는 삼성은 이제 하이스의 HM 투자를 봐야 되겠죠. 이제 두 회사가 격렬하게 이제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MWC에서 HBM3E를 비롯한 AI 반도체를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HBM3E 8단 샘플 제품을 이제 공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내 양산 준비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그 좀 어찌 보면 하이스보다 늦어요. 늦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이 아니라 CXL 쪽으로 시장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 뭐 상용화 측면에서 보게 되면 HBM이 더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HBM 쪽 같은 경우는 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하이스가 이제 특정 기업의 의존도를 이제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의 어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장비 수급 다변화 그러니까 국내 장비 업체 쪽으로 이제 다변화 한다 그러는데 특히나 본딩 장비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쪽도 그렇고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한미 반도체가 지금 이제 한 상가에 갔잖아요. 상가에 갔는데 2월 8일 상가에 진입이 됐는데 그동안 많이 쉬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HBM 수혜주, 기대주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 계속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장비를 실적으로 공급한 건 9월 달 이후부터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매출이 잡힌 게 올해부터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0만 원 보면서 조정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조정을 받고 2월부터 시세가 나오고 있는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플리토 한번 플리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AI 관련된 쪽, 특히 뭐 이제 하드웨어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소프트웨어 쪽도 한번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언어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글로벌 IT 또 인터넷 업체들과 함께 협업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챗GPT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불러온 LLM의 어떤 성장 자체가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AI 기반의 언어 번역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갤럭시 S24를 통해서도 보겠습니다만 이 이종 언어 간의 지금 어떻게 보면 동시 통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능 자체가 상당히 필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초기 과정이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업데이트라든지 뭐 오류 수정 관련된 서비스가 계속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회사에 제가 볼 때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언어 데이터의 수요는 뭐 IT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전 섹터로 퍼져나가겠죠. 뭐 자동차라든지 뭐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좀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한 어떤 통역, 통번역 서비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무한한 이종 언어 간에 제가 볼 때는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2022년에 이 회사 적자를 기록하고 작년에도 적자였습니다만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레이토 정말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도 함께 우상향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전부 다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20가지나 빠르게 봤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어요? 전 탑픽을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네,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조정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일단은 욕심을 좀 내보자면은 7만 원에서 한 7만 4천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깔끔하게, 10만 원. 예, 깔끔한 10만 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66,5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0만 원까지 한번 더 가보자라는 네. 목표가 주셨고요. 자,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 마지막에 말씀드린 플리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지금도 충분히 좀 전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살짝 못 미치는 좀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하단, 지금 목표가 5만 원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3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플리토 이렇게 두 분이 오늘 탑픽 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가격 전략 알려드린 거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